우리 무용단 여러분들도 잡아서 주세요. 아, 참 오래오래 사시겠어. 그 정도 이 정도로 방방 뛰는데 헬스클럽에 뭐하러 다녀?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. 그리고 나는 이런 의상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봐. 수근 씨가 이번 이 의상 봐봐. 여기에 대낮에 노래할 때는 이렇게 부르고 캄캄한 밤에 부를 때는 이렇게. 여기에 밤과 낮을 표시하는 거야. 세상에. 감사합니다. 태어나서 난 이런 의상 한번 입어보고 싶어 미치겠네.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이렇게 앞뒤로 입었으니까 이제는 다음에는 요 반을 나눠가지고 요쪽이 까만 거, 요쪽은 하얀 거. 이렇게도 한번 입어봐. 그거 대표님 한번 맞춰주십시오. 내가 입는 것보다 자네가 입는 게 더. 아, 그렇습니까? 나는 옷감이 더 많이 들어서 돈도 비싸. 아유, 하여튼 이 수근 씨의 그 유니폼은 노란색인가요? 네, 색깔은 노란색. 아, 노란색. 하여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니까 또 열심히 노래하는 우리 수근 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보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앵콜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뭐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데 앵콜을 안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죠. 네네네. 네. 어떤 뭐, 목이 뭐 터지더라도. 네? 목이 터지더라도. 목은 이미 터졌어. 아, 그렇습니다. 어? 네. 터졌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야. 네, 찢어지더라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찢어놓은 걸 또 찢어. 하여튼 저 네. 어떤 곡으로 나갈까, 제목을? 아, 지금까지는 제 노래를 쭉 불렀는데. 그렇지. 아마 제 노래는 생소하고 잘 모르셔가지고 반응이 되게 반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를 이제 몇 곡을 엮어서 부르면 아마 함께 부르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그렇죠. 아는 곡 나오면 벌써 합장을 할 때 있어요. 그렇죠. 네네네. 그렇게 되겠어요. 난 무대 뒤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처음 봐서 고마워요. 네. 이젠 무대 앞뒤로 꽉 찼어. 지금 앞뒤로. 네. 자, 제목은? 아, 메들리입니다, 여러분. 네.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실 만한 그런 노래들로 엮어봤는데 아. 함께 하시죠. 메들리라는 건 그냥 한 곡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굴비 꿰듯이 이렇게 영광 굴비 꿰듯이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서 이제 한꺼번에 그걸 드린다 이거지. 한 드럼에 60만원짜리를 하나 멋지게 하는 거. 메들리 수근이의 노래로 출발합니다. 자, 여러분 함께 하시죠.